안녕하세요. 오늘도 망대하세요. 반갑습니다. 렘방대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렘넌트 데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 별명 너무 좋죠.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라서 텐션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아,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제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신가요? 아, 전도사님. 아, 네. 제가 지금 대열을 잘못 썼습니다. 네, 다시 이쪽으로 넘어. 혹시 권사님이세요? 아, 권사님이세요? 아, 권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 부산입니다. 8월 렘넌트 대회 이후 망대 출정식이 진행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렘넌트들의 망대. 2023년 마지막 토요일 제7회 망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237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렘넌트 망대들을 지금 이제 카메라 다시 저한테 돌아와줘야 돼요. 수많은 렘넌트 망대들을 수많은 렘넌트 망대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휴지 낭비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쓸 겁니다. 원단 기도회 때. 네, 내일 원단 기도회 때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쓰세요.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처음 뵙는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237. 자, 수많은 렘넌트 망대들을 앞으로 2024년에 더 수많이 쭉쭉쭉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망대 어워즈. 지금까지 출정된 렘넌트 망대들이 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부산 울산 지회의 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 망대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지회 렘넌트 망대들아, 렘넌트 아이가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은 어린이 렘넌트를 살릴 새생명교회 조안나 렘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으로 병든 자들의 육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미래의 약사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세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망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올 2024년 금토일 시대를 두고 설레임으로 전 세계 렘넌트 여러분들과 많은 전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으로 각 지회의 전도자와 초신, 청신의 렘넌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 울산 지역의 초신 청신에는 어떤 언약으로 여정이 흐르고 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과 부산의 초신 청신의 절대 망대로 계신 교무 과장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회부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초등신학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혹시 기억에 남았던 렘넌트가 있으실까요? 네, 부산 300초등학교 살릴 제자를 보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두 명의 렘넌트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입 우리 렘넌트 면접을 보는데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데 꼭 응답받고 싶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 잡고 있는 생각이 렘넌트가 생각나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 시간에 졸고 있어요. 예, 졸면서도 언약이 전달되지만 내년에는 더욱 집중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언약이 먼저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산 청소년 신학원 목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신 렘넌트 중 찬양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김주혁 렘넌트라고 있는데 정말 찬양을 잘합니다. 렘넌트 썸이십니다. 네, 혹시 그러면 여기 김주혁 렘넌트 와 계실까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주혁 렘넌트 찬양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수 같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부산 초신 청신에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 렘넌트가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울산 초신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울산 초등 신학원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초등 전도 신학원은요. 울산 시찰의 목사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특별히 믿음의 위인전 시간에는 렘넌트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요약해서 PPT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서밋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시간째에는 드론 또 베이킹 등 여러 동아리로 렘넌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달란트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울산 초신에도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 속에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렘넌트 초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특별히 울산 초등 전도신학원은 없어질 뻔할 만큼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은 조는 렘넌트가 없어요. 초롱초롱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최고의 초등 전도신학원으로 거듭난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울산 청신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울산 청소년 신학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청신 곽상남 목사입니다. 우리 울산 청신은 가장 큰 응답은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이 렘넌트라는 그 응답 속에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렘넌트가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청춘에도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 속에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시지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청신에서 영적 문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진행되는 지역의 초신 청신을 통해 2030, 2080의 주역들이 세워지는 시간표를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장의 렘넌트들 인터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렘넌트들이 또 어떻게 웃음을 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장의 렘넌트들의 인터뷰에 도전해보도록 제가 보고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지명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빼고 누구죠? 저랑 렘넌트 데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예상했나요? 네. 자, 전 세계를 향해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산초등학교 4학년 2반 선우진이라는 렘넌트입니다. 올 한 해 초신을 통해 내 영혼에 각인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친구 혹시 말하고 싶은 친구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초신을 통해 내 영혼에 각인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초등 전도 신학원 3교시에서 인물이 되게 몰랐었던 인물이 많은데 그거 통해서 뭔가 인물이 중요한 걸 해낸 것 같아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도 멋진 인물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랩런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생긴 랩런트 아까 저랑 눈 마주치셨는데 피하시면 안 돼요. 자, 랩런트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상학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1반 이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랩런트, 저는 내년에 다이어트와 삼오늘에 도전하고 싶은데요. 혹시 랩런트는 2024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아. 네, 그럼 빠른 시일대로 생각하셔서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하고 싶다고 자진해서 손해본 랩런트 분이 계십니다. 박수 주세요. 자, 전 세계를 향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산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세진 랩런트입니다. 네, 그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연도 6월 달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가서 본 청소년 전도신하고 랩런트들이 인상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랩런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쉽죠,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 랩런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나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주월 랩런트입니다. 네, 랩런트, 2023년에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일본 선교 캠프를 갈 때 기도를 해주시는 백은규 목사님 제일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목사님께 여기 카메라 보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목사님께 기도를 드린 랩런트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산과 울산의 현장을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더 숨은 현장과 여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저희와 같은 많은 랩런트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한 해 응답을 잘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역시 부산 울산 랩런트들 망대아이가 멋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역시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의 수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사님들 옆에 앉아있었는데요, 우리 부산 울산 지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호응해주시던지 망대아이가 맞다. 네, 역시 네, 정말 237 미디어가 시작되었던 이 부산 지회 정말 너무 큰 특혜와 은혜를 받은 곳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옆에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 랩런트 운동의 주역인 부산 지회, 울산 지회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42개의 교회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은 멋진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락방 전도운동의 수도에 계신 이 목회자분들은 처음을 본 자들,
우리 목사님들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제 옆에는 부산지회 지회장이신 이성훈 목사님 계십니다. 이성훈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끌어올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2023년 마지막이니까 네. 다락방 전도 운동의 수도에 계시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목사님 마이크 밑에 잡아주세요. 제 손 잡지 마세요. 네, 네. 사실 이성훈 목사님은 오직 복음 운동, 오직 전도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면 이성훈 목사님 때는 준비를 하셨겠죠? 네, 어떤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역사와 함께 하셨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밑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았고 또 진행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산, 울산 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자이신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산 울산 지혜가 237 5천 종족에 이 순수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부산 울산 지회 렘넌트 면담 때 5살 때 이제 유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중요한 미션을 받아갔어요. 너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아니죠. 처음부터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요. 그 렘넌트들을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운동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진행을 시키고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직 복음 운동, 오직 전도 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 바톤을 이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망대 아이가. 맞다, 망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수도. 부산입니다. 이곳은 부산입니다. 이곳에서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237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생방송도 237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건주 목사님,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끌어올려! 일어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가는 곳마다 오늘도 망대하세요. 망대 아이가 외칠 것 같은데요. 망대 하니까 우리 망대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2023년에 세워진 우리 망대님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망대님들 나와주세요. 망대님들, 네, 우리 망대님들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망대님들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1회 뇌과학 분야 우리 박가나 렘넌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1회 망대 박가나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몇 시인가요? 지금 저녁 6시,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집인데요. 네네. 네, 집이죠, 당연히. 네. 지금 어느 나라에 계시죠? 저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네, 우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박가나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망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방금 황관주 목사님께서도 나오셨고 또 청소년 수련회 말씀도 하셨지만
망대로 세우시면서 이번에 특강으로 불러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비자를 바꾸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부르시는데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랩런트들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 조금의 더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확한 시간표에 꼭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1회 뇌과학 분야의 박가나 랩런트는 비자 때문에, 미국 비자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계 청소년수련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에 언제든지 그 시간표 따라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번 RCA 때 제가 우리 본부 분들 만나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랩런트 말티잔 그 계정이 이제 생겨서 엄청난 양의 그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너무 소중하고 흐름을 탈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확인 부분은 그 메시지 카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부 토요일 메시지, 많은 단어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단어로 요약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너무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랩런트 말티산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오는 메시지 카드 꼭 참고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와서 충격도 주고 문제도 주고 낙심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메시지 카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한 단어가 여러분의 아주 평생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응답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있는 초등신학원 랩런트들 잘 들으셨나요? 인스타그램 랩런트 바티잔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정리되어서 가장 쉽게 올라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 메시지 카드 하나만으로도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777 기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정확한 기도를 정리한 정말 복음적인 그 기도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2회 랩런트 망대입니다. 237 6회공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박지성 랩런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승 한번 해주시죠. 필승. 네, 필승입니다. 네, 랩넌트 망대 이후에 어떤 응답의 여정 걷고 계신가요? 네, 일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237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큰 응답은 제가 말씀 속에서 제 틀을 깨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축복이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확인되는 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미래, 그리고 구한말에 있었던 일본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지금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속에서 말씀 속에서 편집되면서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좀 거창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랩넌트 선배들을 앞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훈련, 어린이 훈련,
때, 또 청소년 훈련 때, 대학 훈련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랩망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시간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 MZ세대에 맞춘 가장 적합한 메시지 흐름이 소통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3회 랩런트 망대 제주주회입니다. 제주주회는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237로 향하게 하는 대로 제주지회 함께 모시겠습니다. 14개 교회 목사님들 어디 계신가요? 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거기에 또 특별한 랩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네, 제주도에 네 돌고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모여있나 봅니다. 네, 네,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조금 우리 구용옥 지회장님께, 제주지회 지회장님께 마이크 한번 드릴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네. 제주도 이제 지회장 목사님은 구영옥 목사님이신데 네네. 아, 네. 또 설명까지 네. 해주시네요. 구영옥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검토의 시대를 맞이해서 네.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대로입니다. 237로 향하는 대로에 계십니다. 네, 제주도에서 제주지회에서 237 주도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교회 지회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하트 해주세요. 하트 위로.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37로 가는 대로 제주지회였습니다. 제4회 랩런트 망대는 대구지회입니다. 대구지회. 앞선 중직자와 그 길을 따르는 랩런트. 대구지회 한번 볼까요? 네, 대구지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구스럽습니다. 네,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다음번에 화이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지회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찬 목사님도 보이는데요.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중직자와 그 길을 따르는 랩넌트. 앞선 중직자를 랩넌트들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금토일 시대 화이팅. 자, 제5회 랩넌트 망대 세계복음화의 네트워크 시스템 현장에 있는 랩넌트 블록체인 우리 김태정 집사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멋있으십니다. 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네, 1월 16일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김태정 집사님이 싱가포르에서 새벽에 출발하셔서 특강하시고 저녁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왔다가 가시는 건가요? 업무 일정상 2차까지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에서 이 시대의 망대들인 렘넌트들을 만나고 포럼하는 특강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렘넌트 화이팅!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화이팅! 2024년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주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김태종 집사님이 앞서서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랩넌트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제6회 랩넌트 망대 5차 산업을 이끌 과학 전문인 선교사 과학 망대팀 6분 나와주세요. 네,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네, 다음 화면 넘어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 전문인 망대팀이었습니다. 이 과학 망대팀은 9호를 준비했다고 해요. 9호. 9호 준비되셨나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열어주실 수 네, 9호 준비되셨나요? 네, 9호 네. 시작! 여러분! 망대하세요. 네, 과학 전문인 선교사 분들답게 류 목사님을 웃게 하지 못하셨어요. 네, 웃게 하셨어야 했는데 네, 너무 진지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청소년 수련회 특강 준비 중이신데 특별히 이번에 망대로 출정하시면서 전도자께 받은 미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미션은 어떤 거였으며 어떻게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과학 전문인 팀에게 부탁하신 사항은 랩런트들에게 이 성경이 최고 과학이고 초과학인지를 랩런트들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인턴십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와 비밀을 발견하는 게 과학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과학 망대팀은 기도하면서 인턴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방향 맞춰진 전 세계 과학 활동들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맞추도록 코디네이트하는, 편집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030, 2080 시대를 이끌 5차 산업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특강하러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특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10초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 포럼하는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렘방대가 나올 건데요. 2024년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모두 모두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외쳐볼 건데요. 우리 전체 화면 한번 열어주시고요. 박가나 렘넌트가 렘넌트 하면 우리 다른 현장에서 바티잔 하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빛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가나 렘넌트 시작! 렘넌! 바티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망대분들 텐션도 끌어올려. 네,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쭉쭉쭉쭉. 네, 2024년에는 쭉쭉쭉쭉. 237 곳곳에 있는 망대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벌써 말레이시아, 인도, 또 싱가포르에서 망대 출정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랩넌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특히 현지인 제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랩넌트들 2024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3년도가 마무리됩니다. 내일 저녁이면 새로운 원단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요. 제 1, 2, 3 RUTC 응답 25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모든 전도제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넘어서 네, 절대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 준비를 시작하고 보좌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의 능력을 갖추었던 2023년도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응답 25의 뜰언니 증거, 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영원.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미션, 이터널리 달란트. 이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777 기도와 함께 본격적인 렘넌트 망대를 세울 겁니다. 목사님들 준비되셨나요? 아, 다시. 자, 목사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중직자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렘넌트들 준비됐나요? 네. 역시 렘넌트, 네, 다릅니다. 렘넌트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고 찬양하시죠? 아시나요? 네, 그럼 우리 성가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응답의 영혼 속으로 하면 다 같이 고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역시 우리 랩넌트들은 한 번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감사하고 다가올 24년도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영혼 속으로 고고! 감사합니다.